정덕과 울진 경계에 있는 바닷가에 제가 나와봤습니다. 대게 조업하는 배들이 보이는데요. 어느 것이 원조인지 이 비밀을 풀어줄 열쇠 한 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보시죠. 원조 논쟁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저기 계십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금 대게 조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됩니다. 30년째. 예. 아, 그러면 우리 대게 조업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상북도 전체 어느 항구, 어느 지점을 가도 그 조업 구역이기 때문에 자망으로 예. 이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망을 미리 쳐놓고? 예, 예. 그러면 이 자망을 미리 쳐놨는데 예. 여기가 영덕이 관할하는 영예인지 울진이 관할하는 영예인지 그게 구분이 되나요? 우리가 울진도 갈 수 있고 네. 울진배가 영덕 앞에도 올 수 있고 네. 이거는 자기 선장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아, 그러면 선장 예. 마음인가요? 예, 예. 그러면 영덕배가 울진 바닷가 앞에서 잡아가지고 돌아가면 그건 어느 대게가 됩니까? 그건 영덕대게가 되지. 아, 그러면 반대로 울진배가 영덕 영해 와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울진대게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울진대게가 되나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영덕대게, 울진대게 한번 구분하러 가보죠. 예. 예. 야, 요게 울진대게입니다. 아, 요게 울진대게인가요? 예. 자, 요게 영덕대게입니다. 아, 차이가 뭔가요, 회장님? 자, 기회는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조금 미세하게, 네. 울진대게는 다리가 가늘면서 길고, 영덕대게는 다리가 좀 짧으면서 다리가 굵습니다. 요 차이입니다. 얘네 거기 영덕대게는 울진대게나 똑같습니다. 어떤 게 영덕대게고 어떤 게 울진대게인가요? 요게 영덕대게, 요게 울진대게. 울진대게. 사실 울진대게인지 영덕대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빨리 먹고 싶은데. 되죠. 네. 울진대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덕대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입맛을 하는데 이거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영덕대게, 울진대게 네. 우리가 이 먹었을 때는 맛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영덕대게가 낫다, 울진대게가 낫다 이렇게 갈등이 있나요?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없고. 실제 조업하시는 분은 예, 갈등이 없어요? 예, 실제 조업한 분들은 네. 울진대게다, 영덕대게다, 뭐 포항대게다, 우리 경북 도회장에서 전체, 네. 우리 경북권 전체 경북대게다. 네, 경북대게다. 그래서 뭐 파급 효과도 높이고 네. 경북대게로 하면 안 좋겠나. 네. 뭐 그렇죠.